왜 택시 타고 왔어? 아, 그래서 차가 보냈구나, 작성을. 우리 엘리베이터가 없어. 엘리베이터가 없어. 어. 아, 근데 무슨 대학생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왔어? 아,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잖아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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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, 우와. 진짜 좋다. 왜, 괜찮아? 가방 너무 위로 맨 거 아니야? 괜찮아? 그래. 오늘 저희 템템템의 주인공은 모델 왕 김원중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모델 김원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국 남자 모델의 역사잖아. 너 전에도 없었고 너 이후에도 없잖아. 많이 계셨는데 네.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너무 유명한 쪽으로 또. 맞아, 맞아. 다 연기하고 네. 그리고 원중이 한국 남자 최초로 프라다 모델. 근데 부어가지고 너무 이거 많이 했어가지고 많이 좀 민망해요. 네. 많이 해야지. 야, 근데 너 너무 지금 대학생처럼 하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나 너무 어머니 같아? 괜찮아? 여기 탈모 나오는데 좀. 어, 근데 너 진짜 여전하다. 진짜 너무, 오랜만에 봬요. 어, 너무 멋있는데 여전히? 나한테 뭐 해줄 말 없어? 예뻐요. 총 알게 지낸 지 8년 된 것 같아. 우리? 아니야. 우리 더 돼. 한 13년 됐어. 아니에요. 저 모델 시작한 지 13년이 안. 나는 되게 처녀 때 원중이를 봤는데.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9살이니까. 어, 그럼 10년 넘었나 보네. 그래, 10년 넘었어. 아, 기억이 진짜 안 좋아요. 맞아, 맞아. 비밀번호 계속 까먹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 원인이 뭘까 뭘까 하다가 어. 디지털 치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 가지 않아? 가지 않아. 아, 그 너 생각에? 네, 생각에. 나는 유튜브 되게 잘 보고 있어. 채널 김원중입니다. 근데 정기적으로 안 올리더라고 너가, 그지? 혼자 하니까 스케줄도 해야 되고 같이 해. 누구랑요? 지수 씨 같은 분이랑. 어, 우리랑 같이 하자. 우리랑 같이 하자. 어, 네, 해주세요. 노 필터 안에 작은 코너. 인수합병 하실 거예요? 어, 인수합병, 인수합병. 야, 남자 패션 유튜버 너가 지금 1위잖아. 너 1위야. 우재영처럼 어. 말씀을 워낙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?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강아지. 강아지. 애기. 애기. 아, 근데 나 놓고 너무 재밌어. 저는 그 원중이의 유튜브를 보다 너무 재밌어서 원중이를 만나고 싶어졌어요. 섭외 비하인드죠. 아, 섭외 비하인드요? 그냥 원중이를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. 아,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그 우리 평창동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어. 기억나? 가나 아트 센터. 어, 가나 아트 센터. 코스 그 맞아. 전시 어, 전시에서 맞아 맞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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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거기서 맞아, 봤어. 박지영 님과 결혼을 앞두고 너 둘이 왔더라고. 맞아요. 되게 홀가분하게 네. 둘이 되게 맞아요. 멋지게. 나는 그때 신우가 갓 뭐 걸음마를 할 때였나? 그래갖고 막 너무 힘들게 어, 어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막 그랬던 기억나. 맞아. 근데 나영 누나가 이 카메라 없으면은 조금 이렇게 중후하신 편이잖아요. 아, 내가 중후해? 야, 중후한 건 좀 그렇지. 완전 차분하시잖아요. 항상 옛날에 자주 볼 때는 끼리끼리 다 우르륵쾅쾅 어, 모여서 만나서 어, 놀고 어, 그랬잖아요. 근데 거기서 보는데 되게 차분한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래? 어? 어, 저 어떡하지 하면서 저 전시 다 못 보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. 정말로? 네, 네. 아니, 나는 그 미안하네. 아니, 전시장에서는 막 이렇게 우르륵쾅쾅 할 수 없잖아. 아, 그쵸, 그쵸. 아, 그래가지고 원중이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원중이가 노필터에 나오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그래가지고 DM으로 안녕 원중 잘 지내?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원중이 번호가 나한테 없더라. 저도 없어요. 아. 그래갖고 원중 우리 유튜브 나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 네. 너무 흔쾌하게 네. 뭐부터 하면 되냐고 오, 네. 아주 수월하게 너무 가벼웠던 것 같기도 해요. 유튜브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와봤거든요. 진짜? 네, 처음 나와. 처음으로 나온 거? 네. 어머 세상에 모델왕 김원중이 처음으로 노필터에 자리했습니다. 저희 질문도 좀 준비했잖아요. 김원중. 아 맞아요 맞아요. 내가 그 왜? 좋아 보이네. 그래 좋은 거야. 우리 너 온다고 이거 꺼낸 거야. 네. 어 에르메스네? 어. 야. 나 에르메스 쓴 사람 처음 봐. 진짜 처음 봤어? 네. 다 에르메스예요 집에? 아니야 무슨 소리야. 너 큰일 날려고 그래. 야 이 컵 두 개 있는 거야. 그래서 손님 올 때마다 이거 꺼내는 거야. 보여주려고. 어때 괜찮아? 너무 예뻐. 괜찮아? 어 괜찮아.
아니 내가 원중 온다고 우리 인스타 팔로워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. 그래서 우리 인스타 팔로워들이 너를 되게 좋아하더라. 어, 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그냥 내 팔로워분들 중에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좀 많이 어, 있어가지고 네네네. 키크는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? 아... 저는 키가 좀 갑자기 컸어요. 키가. 고 이때 10cm 넘게 확 크면서 주위에서 모델 해봐라 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부산이 고향인데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. 근데 그 이사 온 당시에 밥을 잘 안 먹었어요. 아 입맛이 없었구나. 네 밥을 잘 안 먹고 그냥 그때 계속 냅다 이제 입에다 부은 게 서울 아리수. 아리수? 그때 진짜 타이밍이 왜 그런지 모르겠...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. 근데 저 아리수 먹고 키 큰 것 같아요. 진짜로? 우와 대박! 너무 이상하죠? 근데 정말로 그랬어요. 저희 아이는 아리수 먹지 않고요. 상하목장 먹고 있어요. 네. 엄마 아빠가 크신가? 어, 네 아버지가 크시고 지형 쪽도 다 크시고 어... 네. 그래서 이제 뿌리도 범상치가 않아요. 다른 친구들보다 진짜? 이제 한 5cm 정도. 진짜. 네. 이 쭉쭉 깎아 해줘야 되잖아요. 다리 어, 어렸을 때 그거 안 하잖아요. 그만해라. 자기 해달라고 하는데 아,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. 진짜. 네. 어 근데 아빠 됐잖아 원중. 맞아요. 진짜. 딸이잖아요. 딸이야. 네.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나중에 딸이 크면 아빠가 되게 외로워진다. 근데 저는 그걸 벌써 느껴요. 어 벌써 외로워? 제가 알 수 없는 그 여자들만의 세계가 있나 봐요. 어... 엄마랑 딸이랑 어, 그 진짜? 묘한 흐름이 있어서 그래서? 그때만 저 그냥 강아지 이렇게 껴안고 있죠. 강아지가 그래서? 아 강아지가 위로해주는구나. 네, 뭐 그런 상황. 네. 어 아내분 자랑 좀 해주세요. 나 예뻐요. 숨도 안 쉬고 나오는데 잘한다. 예쁘고 근데 그 예쁜 거 안에 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선함이 필요한데 그 실제로 성격도 선해요. 오. 그리고 엄마로서 처음에 아기 낳았을 때는 엄마가 아닌 사람이 엄마가 되니까 그게 조금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엄마 같은 거예요. 첫날부터. 네. 그래서 아 얘는 엄마구나. 네. 약간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들이 조금 빈번히 발생을 하잖아요. 그럼 저는 이제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침착하게. 상황을 정리하는 아 그런 거 그런 모습이 되게 좋구나. 그리고 네 예뻐요. 본인의 추구미는? 추구미가 뭐예요? 그 추구미라는 단어가 있더라. 제 유튜브의 추구미는 노필터 팁이요. 아 뭐야 진짜 잘한다. 어, 김원중 잘하네. 키워주세요. 그리고 킹원중에게 폴로란? 평생 입어야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폴로? 오, 그 정도, 그 정도. 왜냐면은 이게 예전에 제가 87 그 사업을 할 때 친구들끼리 막 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너 평생 하나만 입어야 되면 뭐 입을 거야? 그러니까 디자이너 병 걸렸을 때 무조건 마틴 마르젤라지. 막 이렇게 하고 다 했었어요. 근데 어떤 친구가 나는 폴로 랄프로렌 입을 것 같은데?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진짜. 근데 그 말 들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? 라고 하면서 조금 천천히 들여보고 하나씩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정답이 되는 브랜드긴 하더라고요. 아, 진짜. 그래서.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몸을 간단하게 해봤어. 어, 네. 어때? 네, 제 이야기 많이 없네요. 아, 더 해줘? 더 해줘? 괜찮아요. 너 늦게 갈까 봐. 아, 네, 빨리 가야죠. 진짜. 요즘, 네. 지금 다 써서 보낸 거 알아. 보냈어요. 보낸 거 알아, 너. 오늘 탁송 기사님이 차 가져갔지? 네, 우정. 우리도 가져갔어. 아, 진짜? 아, 차 탁송하셨어요? 오, 탁송했어. 10시에 와서 가져갔어. 어, 저도 10시요. 오, 너무 신기하다. 야, 같은 캐리어 타고 간 거 같은데, 커리 그거? 용인? 오, 같이 타고 갔네. 차는 같이 갔네. 하여튼 김원중 씨를 모시고 김원중 씨한테 어떤 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중이 폴로 랄프로렌을 정말 사랑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원중의 폴로 랄프로렌 템을 한번 보자. 근데 나도 폴로 랄프로렌을 좋아하거든. 광고가 아니에요. 노 광고입니다. 물어봤어요. 광고냐고. 아니래요. 우린 광고가 아닙니다. 모델왕 킹왕중의 폴로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그러면 김원중의 첫 번째 폴로템은 무엇인지 누구 첫 번째는 신발. 우와. 아이고 우리 여기 야 여기 저기 식탁 있네. 그죠? 좀 그렇잖아요. 이렇게 할까 봐. 그래 식탁이니까 이렇게 할까? 요 애들인데 와. 폴로가
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템들도 되게 많은데 의외로 빛을 못 보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폴로에서 이런 것들도 사?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? 맞아. 라는 생각에 가져왔고, 폴로가 미국 브랜드이고 이런 모카 슈즈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 미국 같은 곳에서 터프하게 만들어지는 와. 디테일이 훨씬 더 저는 멋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저는 아울렛을 가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도 그렇고 폴로 랄프로렌 들어가면은 꼭 이런 신발류를 꼭 찾아봐요. 와. 이번에는 어떤 게 나와 있나. 와. 그래서 그러면 평생 하나의 신발만 신어야 한다면 넌 이거야? 네, 랄프로렌. 네. 그리고 좀 비싸지도 않아요. 얼마야? 아울렛에서 사면 십몇만 원이면 아, 샀던 정말? 것 같아요. 나 얼마 전에 분다점에서 봤거든, 이 신발을. 네. 근데 한 100만 원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. 퍼플 라벨 이런 것 같은데? 퍼플 라벨이야. 네, 네. 어. 퍼플이니까. 퍼플은 안 보죠. 퍼플 너무 럭셔리예요. 이런 것도 우와.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컨버스 반스에서 나오는 이런 벌커나이즈로 만드는 되게 기본 운동화이기는 해도 저는 이런 장식 들어가 있는 게 남들과는 다른 디테일? 약간 이런 부분에 재미가 저는 있어요. 그럼 저의 폴로템을 좀 소개할까요? 원중은 되게 폴로에 숨겨져 있는 그런 템들 그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저는 완전 대중적인 폴로템이에요. 짜잔! 이거죠. 이게 사실 정석이죠. 네, 꽈배기 니트입니다. 이거 보고 이제 우리도 사야겠다 해서. 아 진짜. 네, 네. 저희 막내 PD님이 그가 입은 걸 보고 너무 예뻐서 그대로 따라 입었어. 그가 여기에 파란 색깔 티셔츠를 받쳐 입었어. 와 맞아요. 오. 와. 그나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. 맞아, 맞아. 그래서 나도 똑같이 파란 티셔츠를 받쳐 맞아, 맞아, 입었거든. 맞아, 맞아. 그리고 너 아직 아이한테 입 니트 안 입혀봤지? 너무 귀여워. 그래요? 어? 우리 작아진 거 좀 줄까? 어, 네! 어, 우리 작아진 거 좀 줄게. 진짜? 그래야겠다. 좋아요. 어, 작아진 거 좀 주면 주세요. 되겠다. 네. 너는 폴로를 그럼 그때부터 좋아한 거야? 그 전부터 너무 입었었는데 워낙 진짜 너무 유명한 브랜드고 맞아. 또 빈티지 시장에서 맞아. 점유율이 엄청 엄청 크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때부터 많이 입었었죠. 맞아. 누나는 춘천에 살았었다? 근데 서울에 온 거야. 근데 그때 서울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다 폴로를 입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. 아, 다 여기. 어, 이게 다 말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입는 거가. 그리고 왠지 저게 너무 갖고 싶고 막. 근데 그때는 나 너무 학생이고 막 이러니까 이거 못 사는 거야. 그래서 나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으로 샀던 폴로템이 더플코트. 와. 근데 아동용을 샀어. 아동용 제일 큰 거. 돈이 없으니까. 두 번째는 우와 재킷이구나. 어 맞아요. 재킷이네. 계절에는 지금 안 맞는데 소개를 꼭 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비싼 옷들이 되게 많이 있고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옷이 제일 비싸요. 만져보시면 퍼플 느낌도 나요. 아 퍼플 느낌 나네. 한번 입어보셔도 돼요. 아니 난 괜찮아. 아니, 난 저, 더워서. 더 더워. 난 괜찮아. 한번 입어보세요. 너가 입은 거 보여줘. 너가 탑 모델이잖아. 입어보세요. 아 네 건데 네가 입어보세요. 이게 일부러 누나 입어보라고. 야 누나 여기 땀이 뻘뻘 나 지금. 저 대우들한테 안 바르고 나와서 이거 지금 큰일 나요 지금. 땀이 뻘뻘 한번 입어보세요. 나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. 야 어 근데 되게 가볍다. 맞아요. 어 되게 가볍다. 아 야 아, 너무 예쁘다. 네 뭐 이런 느낌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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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네 제가 너가 계절을 바꿨어 지금. 지금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 된 것 같아. 아 너무 예쁘다. 이런 피코트의 유형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그렇네 피코트네.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카테고리는 아닌데 저는 옛날부터 이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서 진짜. 되게 가격이 500만 원 조금 안 됐었어요. 아 진짜? 그래서 그럼 폴로에서 500만 원이면 되게 꽤 제일 가격, 비싼 거. 제일 비싼 거. 그치. 제일 비싼 거. 오. 아 그럼 나 이거 있네. 스몰띵. 이건 근데 약간 국민 모자 아니에요? 맞아요. 모두 다 있는 없는 사람이 없잖아, 그치? 근데 이거는 어린이용이야. 아 진짜요? 어. 근데 너무 컬러가 진짜 마카롱 같지 않아? 뭔가 먹고 싶고 되게 달콤한 그런 컬러잖아. 예뻐요. 얼마 전에 흰색 사줬는데 딴색 사줄 걸. 그런 게 있어요. 아기 옷 입힐 때 내 취향대로 입힐 것인가? 아니면 이 아이의 나이에 맞게 입힐 것인가? 아 맞아 그런 거 어렵다. 충돌이 엄청 그렇겠다. 돼요. 아직 그 아이가 자기 주장이? 해요. 양말, 바지, 신발 그리고 막 저
포즈 따라하고 뭐. 어머. 부다페스트에서 사진 찍었었던 거. 그 뿌리야 이거 어떻게 해? 그랬더니 혼자 제가 고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. 뭔가. 어머 그런 것도 해? 어머 어떡해. 모델이네. 모델 한다고 그러면 시킬 거야? 뭐. 네. 어? 그래 할 거 같아.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어. 그래. 데님 셔츠. 야, 근데 이건 좀 되게 다르다. 아, 근데 폴로만 하는 거예요. 이거 더블 RL인데. 해도 돼. 더블 RL도 해도 되지. 우와. 이거는 더블 RL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청 자켓이랑 청 셔츠랑 짬뽕 해놓은 믹스예요. 그렇네. 누나 입어보셔도 돼? 나 입어봐? 되게 부드럽고 그래? 되게 캐주얼해요. 지금 그냥 이렇게 실루엣만? 네. 어때? 괜찮아? 근데 이걸 못 구하잖아. 너무... 어떻게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. 찾아보면 돼. 번개장 돼 있어. 아, 번개장. 미디움. 아, 번개장 돼. 미디움 찾으면 돼? 오케이. 좋다. 셔츠랑 재킷인 게 너무 좋다. 단순히 막 복각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재해석을 되게 잘하는 애들이다. 그리고 또 이것도 보여줄 거야? 이거는 빈티지 테디베어. 티셔츠인데 저는 폴로의 매력이 약간 그런 거로 생각해요. 옛날에 카니에 웨스트도 이런 티셔츠 입고 다녔었거든요. 근데 지금 카니에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잖아요. 누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폴로의 브랜드의 뉘앙스가 좀 되게 잘 바뀌는 그런 약간 매력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꼭 이거를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. 말을 너무... 저도 폴로 캠페인 찍으셨던 거 알죠? 알지. 겨울 홀리데이 캠페인으로 딱 찍었었는데 지영 씨랑도 같이 맞아요, 찍잖아. 같이 찍었었거든요. 그래서 영어로 이제 더빙하는 후시 녹음이 있었는데 제가 잉글리시가 안 돼가지고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갔던 근데 지금 시켜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쉽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, 폴로 잘 가라. 너가 그거 해가지고 내가 이거 보여줄게. 짜잔! 이것도 너무 귀엽지? 맞아. 이게 그게 되더라고.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이 PK의 컬러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곰돌이가 이게 입고 있는 이게 모양이 진짜 많아. 뒤에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넣을 수가 있어. 이건 신우 거야. 그래서 신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. 어! 버킷햇이다. 이게 좀 기가 막히거든요. 진짜요? 네. 제주도에 샀어요, 작년 제주도에서. 제주도에 폴로가 있어? 제주도 빈티지샵에서. 근데 내가 유일하게 뭐가 있어? 버킷을 안 쓰시는구나. 나는 유난히 버킷햇을 쓰잖아? 너무 안 어울려. 왜 웃어봐요? 너무 안 어울려. 네. 나 진짜 나 근데 버킷에 대한 꿈이 항상 있어. 잘 어울리는데? 진짜 별로지 않아? 잘 어울려요. 그래 괜찮아?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어울리네. 막 써야 예쁜 거야. 막 써야 예쁘구나. 그냥 이렇게? 들 막 써볼까요? 저 이번에 나영 누나가 이거 연락 주시면서 출연료 주신다 그래가지고 가지사 입었거든요. 진짜로? 출연료 받기 전에 땡겨졌었네. 이거 사 입었어요. 이거 폴로야? 신상. 우와. 근데 뒤에는 또 디테일이 없어서 이렇게 약간 심심한. 그렇네. 그거랑 그리고 난 또 이것도 가져왔어. 이거는 남자템이거든. 짜잔. 스윙 팬츠 없어요. 없어? 왜 없어? 너 이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? 근데 이거를 그냥 수영을 하지 않을 때도 입더라. 맞아요. 스윙 쇼츠는 그렇게 입. 그냥 반바지로. 그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. 이렇게 안에 배색이 들어가네요? 이렇게 해서. 여기는 보라야.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. 와. 이런 디테일이 또 되게 감동적이잖아. 그치. 나 너무 재밌는데 원중이랑 얘기하니까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어? 재밌어요. 진짜? 키워주실 거예요? 저 실버버튼 어떻게 받아요? 10만이. 나 원중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너무 재밌고. 원중은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? 원래 헤어질 때 계획 이런 거 물어보고 헤어지잖아. 제 삶의 추구미는 실버버튼 받아보는 거 목표로 해보고요. 육아하면서. 예전에는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일 제주도 가서 한 달 쉬는 것처럼 쉬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가족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? 앞으로 원중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 나도 너무 고마워! 너무 재밌었어! 너무 재밌었어! 이제 자유입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. 이제 너를... 감사합니다! 빈티지 랄프 로렌이야. 근데 나 단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. 그래? 이거 어떻게 입을까? 한번 이렇게 좀 플레어지는 청바지 청바지에다가? 같은 거에 이렇게 민속을 딱 입고 그래?
아, 가구? 뱅글 하나 딱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, 제가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